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이 올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민선 7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시장과 주변 상권을 하나의 상권진흥구역으로 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는 사업입니다. 선정된 두 곳에는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씩 지원되며 시설 환경 개선은 물론 마케팅, 문화예술 공간 마련 등 종합적인 특화 사업이 진행됩니다. 성남 모란시장은 특화 상품 골목에 체험 공간을 만들고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은 두물머리 등 관광 자원과 연계된 상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